옛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돈봉투 전달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승덕 의원은 돈봉투를 돌려주자 김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왜 돌려주냐며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고명진 씨는 고승덕 의원실에서 돈봉투를 돌려받고 그 사실을 김효재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전달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당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천지TV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